찌빠뽀찌빠뽀. 아우 감사드립니다. 재밌네. 아빠 체크 원 에비 마크. 자 일단 맥주 한 캔 지금 캠방하면서 마신 상태 고요. 우리 편집본 보시는 시청자분들, 자 제가 최근에 이제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은 피자 말고 궁금했던 메뉴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이거 뭐야, 반사판이야 뭐야? 얼굴에 광 나잖아. 헤헤이. 아 600명 뭐냐 지금 시청자. 아 나 시청자 많으면 부담스러운데 좀 나가주세요. 아 장난입니다. 뭐 이렇게 젖었어? 수영장 갔다 왔나? 자 치킨이야 치킨. 사실 고백 드리자면 요 순살만 공격이라는 브랜드인데 치파포 버전 2인데 드디어 저도 광고가 들어오긴 개뿔. 그냥 광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조차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시켜 먹어봅니다. 어? 소리 왜 나갔지? 잠깐만. 뭐야 갑자기 왜 안 나지? 냉긍냉? 웅긍렁징? 일단 할게요. 아 이거 봐, 나 방금 되게 재밌는 그거 했는데, 방금 재밌는 그거 했었는데 저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오긴 개뿔 씨. 그거 좀 재밌었는데. 맛있겠다 근데. 일단 순살만 공격이라는 브랜드는 시켰고요. 한때 되게 유튜버분들이 광고 많이 하셨던 그런 브랜드인데 저는 광고의 기억자도 보지 못했고요. 찌빠뽀 세트 버전 2 24,900원에 치즈볼 추가해서 2,000원에다가 배달비 2,500원 해가지고 29,300원을 넣었어요. 자 일단 치킨 먹어보겠습니다. 찌빠뽀 찌빠뽀. 쫄깃살이네. 양 되게 많다. 맛은 있네. 솔직히 말해서 다섯 가지 맛이거든요? 여섯 가지인가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맛인데 요거 방금 간장, 요거는 크리미 양파, 요거 아직 안 먹어봤고 요건 와사비 마요? 요거는 그냥 매운 소스 같은데? 먹어볼까 지금 한번? 아니 그래도 제 말은 들리잖아요 여러분. 다음은 요거 안 먹어본 거. 이건 뭐지? 무슨 맛이지? 뭐가 이렇게 매운 거야? 좀 매운맛이 입에서 좀 사라지질 않는데? 어머? 맛이 좀 특이한데 이거는? 이게 매운 거라고? 그런가? 아이씨. 이게 매운맛이었나? 진짜 광고 아니에요. 이것도 있어요. 일단 쫄깃살은 다 순살이고요.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거 이거 같은데? 제가 양파를 좋아해서 그런가? 근데 이거 치킨만 공격 거기 거고요. 순살로 시켰습니다. 재구매이사?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냥 혼자 먹는 용으로 안 시킬 것 같고 여러 명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시키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직원들이 좀 귀찮겠다. 이거 다 이렇게 세팅하려면은. 인정띠? 아니 인정띠! 이게 오히려 쉽다고? 아 이거 워크맨에 나왔어요? 시키면 줘요. 여기 있어. 무. 이거 배민에서 만든 건가? 아 치킨무 국물 맛없다 여기. 치킨무 국물 제일 맛있는 데가 BBQ랑 교촌. 근데 확실히 여러 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재밌네. 재밌어. 치즈볼은 제 스타일 아니야. 너무 치즈볼 너무 싱거워. 식감은 A급인데 쫀득쫀득하고 맛이 너무 달달한 맛이 없다 그래야 되나? 가장 맛있는 거? 이거랑 이거. 고추마요 프라닭이랑 맛 비슷해요. 프라닭보다 좀 더 와사비 맛이. 그러니까 이거는 고추마요는 아니고 와사비 마요예요. 그리고 이건 좀 와사비 맛이 있어. 양은 그래도 한 마리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두 마리까지는 아니고.
쿠네이션 끄면 수입이 안 좋지 않아요? 제가 무슨 뭐 방송하는 거를 뭐 후원 받으려고 제가 방송을 합니까?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런 토론, 이런 학술회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랑 이렇게 그 얘기 나누고 그냥 전 그게 좋을 뿐이 저는 아 됐습니다.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 저만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요. 시발 미음 아이고 조니조니님 25,000원에 내가 우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무슨 뭐 방송하는 거를 뭐 후원 받으려고 제가 방송을 합니까? 양념 농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자고요. 후달달 후달달 후달달달달달. 어 알겠습니다. 양념에 대한 농도요? 몰라 씨 어떻게 알아. 씨발 농도 짙어요 좀. 먹방하다 그만 먹고 싶을 때 있나요? 있죠? 그럼 안 먹지. 확실히 이게 맛있네. 이게 좀 손이 가네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타입류의 양파 크리미 양파 치킨들이 양파 그냥 존나 크게 썰려 있는 거. 거기에 그냥 그 크리미 소스 마요네즈 뭐 비스무리한 그 소스 있는 거 먹기 힘들어. 근데 그 양파를 잘게 다 해놨네. 그래 좀 쉽네. 드머님 갓 스물인데 맥주 한 캔 먹고 얼굴 빨개지면 알쓰예요? 알코올 쓰레기냐고? 그치 개 쓰레기지 그냥. 지금 조금 저 소리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운 빠지네. 잘 들리고 말고 가네. 지금 투네이션이 멈췄잖아 지금. 다시 켜볼까 안 봐? 아 아띠유님 5,000원 고맙습니다. 드마님 짝사랑 포기하고 우울한데 정신 차리게 욕 좀 해주세요. 뿅 어저끼. 으유. 야 걘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뭘 자꾸 짝사랑하고 그러냐? 걘 너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해. 미안한데. 해달라고 하셔서 해달라고 하셔서 미안. 식감은 진짜 A급이다. 근데 치즈볼 식감은 쫀득쫀득한 게 너무 달달한 치즈볼 싫어하시면 이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치즈의 그 특유한 짠맛조차 없어. 가성비? 이거 얼마였지? 29,400원에 이 정도다. 배달비 뺀다 쳐도 27,000원? 가성비 괜찮은 것 같은데? 여춘 파이는 25,000원 고맙습니다. 여기가 맨날 CCTV를 훔쳐보고 혼자 일하는데 직원도 안 구해주고 앞에서 맨날 트림하고 아주 세게 욕해주세요. 너 XXX 우리 직원이지. 너 뒤질래? 아, 아니 나쁜 놈이네. 근데 25,000원 줬지. 야 나쁜 분이네 그분. 그분 막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래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마도 널 많이 의지하고 너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있을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래도 너가 불만이다?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. 근데 저 CCTV로 보진 않아요. 우리 CCTV는 입구만 비치고 있어. 직원들 일하는 곳은 안 보여.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. 솔직히 나 같아도 일하는데 CCTV로 비추고 있다 그러면 좀 짜증날 것 같아 솔직히. 이거 맛있다. 양파 크리미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먹었네. 이거는 이거 GPT님도 광고하셨다고? 난 왜 갑자기 입맛 뚝 떨어지네. 광고 아닙니다. 광고 아니에요. 니 돈 내 산이에요. 아 근데 확실히 맥주 마시니까 좀 배가 부르네. 남은 거는 좀 여러분이랑 소통하면서 먹도록 할게요. 어우 나 이렇게 많이 못 먹어. 아 나 지금 나 다이어트. 자 여러분 돌아와! 오늘 제가 이렇게 치킨만 공격 이렇게 뭐 치파오 세트인가? 그거 먹어봤는데 확실히 크리미 양파? 이게 제일 맛있었고요. 치즈보는 식감은 진짜 좋은데 뭔가 좀 심심한 맛? 식감은 근데 쫀득쫀득 부드럽게 잘 만들긴 했어. 나머지 순살들 다 쫄깃살이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혹시 광고주 분들 저 광고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. 크리마! 아 나 근데 오늘은 진짜 진심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방송 진짜 아 됐다. 하루